여기서 우리 딸이 살고 있었구나. 할머니가 참 잘해주셨어요. 누나, 아빠, 은우야, 은우야, 은우야. 답답해. 아빠, 우리 은우 맞아요. 우리 은우야. 누나. 유승미, 너 내가 아는 유승미 맞아? 꼭 숨긴 채 놓아주질 않아. 맞냐고? 너 돌았어? 어떻게 그런 짓을 해?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해?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을 못 만나게 해?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나 때문이라고? 너 내가 뭐라고? 뭐라고 이런 짓까지 해? 내가 뭔데? 그러게, 오빠가 뭐라고 내가 그랬을까? 이 바보야,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? 그러길래 진작 말하라고 했잖아. 왜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해? 어떻게 말해? 오빠 이럴 거 아는데. 은성이한테 은우 보내주고 떠나려고 했는데 들켰네. 가. 은성이랑 아버지랑 은우랑 데려다 줘야 되잖아. 멍청한 놈, 차 좀 빌려달래서 타고 가지. 차 없이 다니더니만. 아, 할머니한테 차 좀 빌려달랠걸. 버스를 타려고 하냐고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
위험하잖아. 진짜 뭐하는 짓이야? 그쪽에 기다리면 되잖아요. 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기다려요. 뭐? 기다리라고요. 당연히 기다리지. 안 기다릴 줄 알았냐?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. 맛있네. 그래? 아유, 카레가 왜 호박죽 맛이야? 내 건 괜찮은데? 눈물 나게 맛있구만. 공항 가려면 이제 가야겠다. 회사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고 이제 막 월급 받는다고 막 술 마시지 말고, 특히 술 취해서 여자 집에서 문 두드리고 엎드리면 죽는다. 뭐? 왜 그래? 나 할 말 더 있는데. 뭔데? 해봐. 전우환, 그랬어? 못 알아들었어요? 다시 말해봐. 내겐 필요치 않아.